슬램덩크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나온다면 과연 누굴 뽑을 것인가? 그 중에서도 가드 포지션에 한해서 해볼 건데요. 너무 하승진 유튜브 갔다 와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눈빛 하지 마, 진짜.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분은 전문가시잖아. 한평생 가드에 몰두해 오신 가드 전문가. 가드밖에 모르는 가드 바보이자 천재. 가드. 군날 나는 최고의 가드. 군날 푸는 가드. 이현민 선수를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편하게 제가 선배니까 선배 맞죠? 맞죠. 말을 높게. 나. 응, 맞. 슬램덩크 영화 봤어? 영화는 안 봤어. 그럼 만화책은 봤다 그랬지? 100번 봤지. 만화책. 100번이면 완전 슬램덩크의 모든 걸 알고 있겠네. 나는 슬램덩크 때문에 농구를 시작한 사람이고. 아, 슬램덩크 만화 보고 농구를 해야겠다 해서 농구를 한 거야? 그래서 나 10번이었어. 그때는 센터. 키가 클줄 알았나 보네. 아니지. 가드 포워드 센터 그런 걸 몰랐어. 아, 그냥 주인공이 10번이니까. 주인공. 난 강백호가 좋았으니까.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이거 하승진 유튜브에서 한 얘기는 해도 됩니까? 아, 먼저 내야지, 그러면. 뒤에 친구 따라 앉아 있다가 친구들이 다 키가 커가지고 앉아 있다가 이제 농구 부장님이 제일 뒷자리에 농구부 테스트로 보러 와. 그래서 테스트로 갔는데 이제 아버지도 운동하셨고 아, 또 운동하셨어? 유도하셨어. 와, 대박. 나 처음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운동신경도 있고 키가 작은 애들이 또잘 뛰잖아 초등학교 때는. 부장님이 아버지 키가 몇이냐? 1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부장님 깜짝을. 야, 너 농구에 무조건 해. 너 크니까 무조건 해. 이제 나중에 아빠 키를 물어봤더니 아빠가 169더라고. 어릴 때는 그렇지, 아빠가 너무 커 되게 커 보이니까. 보이잖아. 그럼 군인 아저씨 보면 진짜 원조 아저씨 같잖아. 난 아빠 진짜 180인 줄 알았어. 아, 지금 우리 집에 최장신. 69. 우리 집에서 지금 최장신이야. 69.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아, 근데 이거는 뭐, 이건 너무 이거는. 쉬운데, 이게 홍익현의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는데, 160은, 키가 160이잖아. 170이면 내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볼 건데, 162. 근데 정대만은, 나도 정대만이거든? 일단 딱 보면 그냥 정대만이잖아. 그치. 근데 정대만은 무릎이 안 좋잖아. 슛이 좋잖아. 무릎이 지금 마시 같잖아. 잘생겼잖아. 무릎 아픈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야? 뽑을 때? 나도 무릎 아픈데 진통제 먹고 뛰면 돼. 그래? 그래, 이거 첫 번째는 정대만이다. 그래, 무조건 이거 정대만. 어떻게 형이 어떻게 하려고 맞아, 맞아. 해도 그래. 정대만. 이 160이라고 썼으면은 진짜 실제 키는 158일 거야. 키를 지워야 돼. 그래. 신발 신고 그래. 160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정대만으로. 정대만이지, 솔직히. 정대만이지. 아, 나대룡하고 신준섭. 기억나? 다? 나대룡 기억 안 나. 나대룡 기억 안 나? 풍전, 송태섭 이거 엄청 많아가지고 약간 힘 좋아가지고 미스매치 계속 송태섭 이용해가지고 막 힘으로 막 올라가고. 최고봉, 최고. 그치, 약간 최고봉 선수지. 최고봉 최고봉 일본. 이것도 많이 하나? 이거 터는 애야. 득점도 돈의 3위거든. 약간 강동희 선배 느낌이야. 왜냐면 이것도 잘. 신준섭은 나는 정대만보다 슛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치. 키도 거의 뭐100% 아니었어? 슛이? 그치. 그 키도 정대만보다 5cm가 커. 더 슛폼도 예쁜 것 같아. 저기처럼. 저기? 전성현? 슛이 막 소름 돋게 들어간다는 표현을 많이 해놨잖아. 허일영. 약간 허일영 느낌. 그치, 일령이. 강동이냐, 허일영이냐. 크면 강동인데. 아, 너무, 그치.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강동희 선배지. 딱 2라운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있으면 좋아. 신준섭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신준섭은 슛이 원. 형. 슛이야. 농구는 슛이야. 넣어야 돼. 아, 이상하게 설득당하네. 넣어야 돼. 슈팅가드, 형. 189 슈팅가드, 형. 최고지. 오케이. 신준섭? 난 신준섭을 보고. 오케이. 안영수. 기억나? 최동원은 기억나. 안영수가 뭐랬지? 안영수 거의 안 나오지. 그치? 막 승부욕은 있어 얘가. 최동호가 짱 아니야? 응? 최동호. 그래도 이명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이명헌이. 쟤도 다 빡빡머리라서 헷갈리는 거야. 그러네.
이거 계속 정대만 계속 살려주잖아. 이거 아 뭐 어떻게 하는? 정대만 막 힘들어가지고 막 팔도 못 올려 막 이러는데 쟤는 지금 못 싸. 쟤는 이미 뻗었었는데 정대만 탁 넣으면은 막 와 이거 팔 올릴 힘이 분명 없었는데 막 안영수가 기억이 잘 안영수 일단 막 지기 싫어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에러 안 하고 옆에 있으면 그냥 주고 최동원은 다른 팀 가도 무조건 다 주전 가드 정도의 실력이라고. 근데 이날 북산하고 할 때 얘가 약간 좀 말아먹었지. 멘탈이 좀 약한가? 근데 그거 보면 나도 겁날 것 같아. 뭘? 정대만의 그때 그 모습을 보면 난 누구냐? 너한테 막 물어 수비한테 물어보고 막. 최치수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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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야. 최치수가 그거 그때잖아. 가자미가 되라? 뭐 그 맞아 맞아 회관. 어 그치. 어 그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정대만이 그거 나온 거 아니야? 최치수가 계속 스크린을 걸어줘. 가자미가 된 거구나. 그만 안영수지. 그래도 최동원이지. 자꾸 키 보고 뽑지 말라고. 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뽑아야지. 이 약간 불안정한 요소야. 안영수 얘기해봐 잠깐.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 벤치 역할을 벤치 멤버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가드지. 메인 가드 역할이 있을 것이고. 봤어? 근성과 투지.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 아니야. 그치. 얘는 멘탈이 약하다니까. 이건 형 맘대로 다 내 거대로. 나는 안영수가 좀 땡기는 게 지금 긴장했어. 놀랐어. 피장부터 놀랐어. 약간 자신감이 있어 보이잖아. 이런 애들이 나중에 더 성장할 수 있어. 이런 깡 있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키가 73인데. KT 가드 정성우. 초반에 약간 이런 식스맨이었잖아. 그치 그치 프로에서. 하다가 지금 완전 확 올라왔잖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야. 정성우는 근데 원래 잘했는데. 나는 안영수가 좀 마음에 든다. 나 이 눈빛은 오 지하계 별. 나는 이정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마성진은 플레이하는 게 안 나왔으니까. 안 근데 왜냐면 산왕 다음 게임이잖아. 작가가 얘기하기를 정대만이 안 다치고 쭉 왔다고 하면 마성진처럼 됐을 것이다.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고 그때 김판석한테 실려 나가고 30점인가 막 지고 있다가 치료받고 나와가지고 30점을 다 잡았어. 6점인가? 6점인가 이렇게 따라잡고 졌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그만큼 힘이 있는 선수야. 이정환은 다 잘하지. 패스도 잘했고 수비 돌파도 잘하고 수비 엄청 잘하고 잘했고. 약간 양동근 느낌인가? 그치? 약간 리더 막 그치, 있고 그치. 몸 좋고 수비 잘하고 막 3점 슛은 못 넣었잖아. 3점도 넣었나? 안 넣진 않았겠지. 그래? 슛이 없는데 골고루 다 잘해. 다 잘해. 마성진 느낌은? 마성진 잘생겼다. 잘생겼다. 키도 이정환이 더 크네. 이정환, 김낙수, 이명원. 아 이거는 뭐 너무 이거 뽑으라고 다 뽑을 사람 컬러를 그러니까. 해놓은 거 아니야? 이게 첫 방은 조금 쉽다. 근데 김낙수 낙수 괜찮은데 괜찮아. 감독으로서 뽑고 싶어. 그치 완전 뽑고 아, 싶어. 같이 나온 게 너무 아쉽다. 얘는 2라운드 3라운드라도 무조건 뽑히래요. 무조건 뽑히지. 신명호 아니야 신명호. 아 괜찮네. 아 너무 아쉽다. 이거 둘 다 뽑고 싶다. 근데 수비 스페셜리스트잖아. 그치. 정대만 3점 제일 많이 넣은 거 알지? 사나하고 할 때 시작하자마자 3점 3개인가 4개 받고 나중엔 최동호가 막았지만 그치. 작아서 그래. 키가 문제네. 아, 너 대단하다 야. 나는 너 자랑하는 거야 계속? 난 14잖아. 이건 근데 진짜 뭐 얘기할 게 뭐 없지. 이명원 최고지. 이명원이 근데 공격보다 수비가 엄청 부각이 됐어. 송태섭이 그 품 안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게 전국대회 가드의 갑박감인가? 뭐 이러면서 야, 일단 수비를 잘해야 돼. 그래야 가드는 일단 수비를 잘해야 돼. 그래야 뽑힐 수 있어. 맞아. 이명헌은 좀 우리나라 선수 비교하자면 누구 있냐? 양동근. 약간 리더십 있고 몸 좋고 수비 잘하고 올라온다면 양동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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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근이 형 같은데. 양동근 많이 언급될 것 같은데. 오케이. 누구야? 정태. 백정태. 기억나? 기억나지. 기억나는데 야 근데 좀 너무 그치? 고르라고 뜬다 고르라고. 그러니까 왜 컬러하고 흑백이 이렇게 자꾸. 근데 김수겸 사진이 너무 이게 랜덤이잖아. 이거 너무 못 나왔다. 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랜덤 그 다른 사람이 그린 것 같은데? 피디님이 그리신 것 같은데 그 다리가 이상해. 짧아. 농구를 잘 알고 있는 포인트가드네. 김수겸이 더 잘 알지. 백정태가 농구를 잘 알고 화려함은 없지만 실수가 적고 뭐 그렇지만 김수겸은 뭐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그럼 감독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수겸 감독인데. 근데 형 이게 말이 되나? 선수겸 감독하는 게.
그리고 마치 되게 아픈 사람 취급하지 않냐? 나가려고 하면 좀더 쉬어. 그치, 그치, 그치. 무슨 병 있는 애처럼. 10분 이상 못 뛰는 뭐막 그런 애가 있는 것처럼 뛰면은 빨리 뭐, 나오면 되지. 뛰면은 뭐 내가 선수 생명에 주는 맞아, 맞아. 그런 느낌처럼. 나는 자꾸 김태술이 생각나거든. 김수겸이? 어. 그치, 그치. 좀 그런 느낌이지. 이쁘게 이쁘게 막 농구하고. 그리고 태술이라면은 코치 겸 선수 가능하지. 얼굴도 약간. 근데 고등학교에서 선수 겸 코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김수겸. 정태야,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난다. 권준호가 안경 선배. 78밖에 안 됐어? 생각보다 키가 작고. 그니까. 근데 권준호가 착하고 안경 쓰고 있어서 그렇지. 팔뚝이나. 그니까. 그러니까 되게 크게 보이잖아, 거기서. 나도 그래서 되게 큰줄 알았는데. 윤대엽하고 붙었네. 윤대엽이 1등 아니야? 무리하지도 않지. 패스도 하지. 수비도 하지. 슛 좋지. 여유도 약간 좀 있고. 게으르나? 게으른 거야? 뭐야? 그냥 여유가 있는 건가? 게으르지 않아? 게으르진 않지. 막 늦고 막 이러지 않냐? 근데 생활에서 게으른 거랑 이 농구할 때 게으른 거랑 다르지. 생활은 게으르지. 서태웅 잘하는 사람 다 게을러. 나도 게으르고. 한지훈. 함지훈 게으르. 어우. 함지훈 너 게을러? 나? 너 빠릿빠릿하잖아. 나 게으르지. 어떻게든 운동 시작 전까지 진짜 어떻게든 누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 아, 함지훈 일화를 하나 얘기하자면. 난 형, 나 그러니까 내가 듣기 전에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렇지. 알지. 그 정도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외박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몸무게 잰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먹고 오거나 술을 많이 먹고 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체크를 해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좀 혼나고 그래야지 계속 관리를 하고. 얘가 너무 많이 먹고 들어. 근데 들어와서 운동을 하기 싫어. 운동해서 땀을 빼긴 싫어. 땀을 빼야 돼. 집그방 온도를 끝까지 올려놓고 이불 다 덮고 그러고 그냥 자요. 그러고 땀을 빼. 운동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아침에 가면은 물침대가 돼 있어. 그러면은 함지가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네. 걔는 점점 진화를 했어. 사우나를 하기 시작하고, 와. 외박 갔다 오면 이제 사우나를 하기 시작한 거야. 진화한 거야. 입을 이거 안 하고? 안 하고. 그러고 최근에는 자전거를 탄다. 운동을 한다고? 자전거를 타. 걔는 그래서 농구 진짜 잘하는 거야. 함지? 진짜 안 보이는 데서 노력을 할수 있어. 근데 아니야, 진짜 안 보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노력하는 거 진짜 안 아니야, 아니야. 걔는 천재야, 그냥. 보여. 천재야, 그냥. 몸 관리 있지? 물? 안 맞아. 콜라. 무조건 콜라고. 콜라 그냥 대부분 다 1.5리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먹잖아요. 쪽쪽 빨아 먹어요. 근데 병이 이게 병이 쏙막 얼굴에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형, 천재야. 형 나랑 와, 있을 때 진짜 대박이야, 진짜. 관리했다. 콜라도 1.5리터 안 사다 나. 350인가? 그걸로 이만한 거? 먹었어. 오, 많이 먹겠지. 아니야, 이 1.5리터는 뜯으면은 진짜 거의 뭐 계속 먹으니까 그 작은 스스로 걸로. 자제를 하는구나. 작은 걸로. 나 때문에 제로 먹기 시작했지. 아무튼 걔막 콜라 금지령 내리고 막 그랬었어. 대부분 다막 술을 못 먹게 하고 여자 못 만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콜라 금지령. 콜라 먹는 거 한번 걸려봐. 근데 또 유재학 감독님이 콜라를 그렇게 좋아하신다? 아, 진짜? 그건 또 새로운 사실이네. 근데요? 뭔데요? 나는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 뭘 집어? 너 송태섭 뽑아? 너 달재가 되게 침착해. 상관없어. 난그 송태섭 뽑을 거야. 깡도 있고 그 철이랑 싸울 때도 얘가 나서가지고 그만하라고 그치, 막 그치. 중재하고 그리고 시합 때도 감독이 요구하는 거 착착 소화하고. 근데 송태섭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슛이 없잖아. 네가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슛이 없어. 그리고 나는 송태섭 나는 이번에 그 영화를 봤잖아.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 하나가 나그 정도까진지 는 몰랐거든. 산왕전 그 후반 딱 시작하고 풀코트 프레싱 붙잖아. 에라를 7개를 연속했어. 아, 그거 나와? 나와. 연속을 7개 연속하거든. 근데 내가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 오, 뻔뻔함 중요하지. 그냥 뻔뻔한 정도가 그냥 일부러 뻔뻔한 게 아니고 진짜 지만 생각해. 진짜. 그게 형 형의 해석이야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이제 선수로서 농구인으로서 보잖아. 에라를 하나, 둘, 셋 연속 7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연속으로 7개를 뺏겼어. 그게 다 골로 연결됐고. 그래서 20점이나 20몇 점 벌어진 거란 말이야. 7개를 했는데도 뭐 이런 것도 하나 없이 또 동료들한테 야 미안해 내가 뚫어볼게 아니 뭐 도와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 그 제스처가 없었어. 미친놈 아니냐 이 정도면? 돌격대장. 북산의 돌격대장. 나는 잠깐만, 이거 달째 뽑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너무 짜증나, 나 지금. 송태섭하고
조금만 더 급 있는 가드가 있었으면은 아 잠깐만 걔 뽑았을 수 있어. 아, 송태수 다음 라운드에서 무조건 떨어지겠네. 또 모르지. 또 달재 같은 애가 나올지. 근데 이런 애들 대체적으로 운이 좋거든. 운이 좋은 마지막까지 갈 수도 있어. 운이 좋은 키스. 주인공 됐잖아 이번 영화도. 운이 좋은 키스. 그래. 얘가 어떻게 주인공이 되냐고. 그래, 내가 뭐 어디 트레이드 당하면은 갔어. 거기에 주장 가드가 다쳐. 다쳐. 그래서 없어. 내가 뛰게 뛰어. 나이 많은데. 아, 힘든데. 막 근데 형, 체력이 막 늘어. 근데 형 그게 예전부터 그랬어. 진짜. 내가 어디 가잖아? 원래 있던 가드가 다쳐. 내가 뛰어. 와. 그럴 수 있어. 진짜 대부분 그랬어. 나도 살면서 느끼는 건데 될 놈은 된다. 이게 나는 다 운명이 정해져 있더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해 있어. 우리는 안정해 있어. 난 정해져 있어. 나 42살 때 대박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 있지. 될 놈들. 그놈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 그놈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오케이. 이거 송태서? 일단 살려주자. 그래. 주인공인. 근데 나는 그 영화 보는데 너무 좀 화가 나더라. 나머지 4명 얼마나 열받겠어. 감독이 있어? 울 뻔했다 뭐 이런 사람. 아니 눈물이 나와. 아 그래? 아 그냥 처음 시작부터 그냥 형이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진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 나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농구인들 이제 옛날 사람 다 보잖아. 다 눈물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 영화 농구인들이 많이 보지? 그럼. 우리 이사님이 농구인인데 슬램덩크를 안 봤어. 보라고. 농구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농구도 잘하셔. 그래서 내가 이제 표 끊어주고 보고 오시라고 해서 보고 왔다? 최악의 영화래. 너무 재미가 없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감이 없나 봐.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볼만하다고 하던데. 아 그래? 너무 재미없다고 그러더. 이제는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어. 오. 아 이제 와. 세지잖아. 양동근 대 김태수. 양동근 대 김태수는. 아니야 잠깐만. 양동근 그런 말 하면 돼? 아니야 양동근 대 김태수를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명헌 대 김수겸이야. 어떻게 뭐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나는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해보자. 근데 공격으로 이제 따지면은 나는 김수겸을 뽑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좀 그런 농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명헌은 수비 잘하는 카드.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이제 수비가 되게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어. 그치. 그리고 침착함 이런 거. 화려하진 않아. 화려해. 약간 요즘 농구.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김수겸이? 얼굴 때문에 그래 형. 머리빨도 좀 있고. 그래서 김수겸? 공격에서 보면은 김수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명헌. 근데 이게 농구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팬들한테 집중이 돼야 되거든. 그래? 그럼 팬들한테 그렇게 하면 쉽지. 그럼. 김수겸. 난 김수겸. 당연하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팬한테 집중하는 오케이, 거야. 오케이, 오케이. 팬들이 네. 있어서 프로 선수들이 있는 거잖아. 근데 팬들이 좋아하는 농구는 안정적이고 그치. 수비하고 이런 농구가 아니야. 물론 그 쪽에서 그 매력도 있지만.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고. 얼굴도 잘생겼고. 팬도 많아질 것이고. 그럼 흥행이 될 확률이 많지. 그치. 같은 실력이면 얼굴 잘생긴 게 나도 얼굴 이명헌 때문에 꺼져. 얼굴 때문에 과소평가된 그렇지 맞아. 맞아. 너무 얼굴 때문에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정대만 대 송태섭. 나는 이거는 노코멘트 할게. 네가 골라줘. 아 송태섭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근데 난 송태섭을 되게 좋아했어. 나도 되게 좋아했어. 되게 멋있는 게 막 이거 딱 한나가 딱 부르면 한나 이렇게 딱 보잖아. 내 뺏길 것 같은데 확 줄 때 그 소름 돋아. 정신 팔린 것 같은데 정신 안 팔려 있어. 막 빠르고 막 이러고 하는데 송태섭이 스틸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꼭 지가 뺏기고 나서 스틸하는 게 많아. 지가 뺏겨서 어이 뺏고서 확 빨라가지고 다시 뺏어오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 승부욕. 그렇지. 그거 중요하지. 애라고 머리 긁고 있는 것보다 그치. 다시 그거 만회하려면은 내가 요즘에 용서해 주잖아. 요즘에 애들한테 강조하는 거야. 그래.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근데 송태섭 애라가 너무 많아. 슛이 없고. 산왕전 하나 보고 형 애라. 아니 슛이 없어 그리고 애가. 형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되는 겨울이야. 성균관대랑 연습 게임을 했거든. 옥범준이라는 선수가 있었어. 의사잖아 지금. 잘했잖아. 내가 범준이 형이 딱 붙으면은 하프라인을 보는 거야. 진짜? 아니 공격적으로 뛰어난 걸 알았는데 수비를 잘했나? 대학생이니까. 하프라인을 못 넘어오는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와, 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 좌절을 했어. 얘기를 왜 했냐면 1년이 지나고 다시 연습 게임을 했어. 난 성장이 있었어.
얘도 그 경기로 인해서 성장을 했을 거란 말이야. 인디가 있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등학생이니까 성장 가능성도 보자라고 그치. 얘기했잖아. 형, 7개 미스 연속하고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너 그때 에라 연속하고 행동을 어떻게 했어? 진짜 안 좋아. 막 울려고 그랬어. 울려고 하지도 않아. 열받아서. 아니, 되게 뻔뻔하다니까.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난 진짜 분해가지고 일부러 막 더 패스 안 주고 했어. 얘도 그랬을 거야. 내가 넘어간다. 그래서 누구? 청대만. 아니, 그래도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가. 잘 보내주자, 송태성. 잘 보내주는 포장해서, 거야, 지금.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구야. 이렇게 정대만. 정대만이 슛만 있는 애가 아니야. 그치. 다재다능해, 되게 다재다능해. 그 강백호 연습시켜줄 때 강백호 수비하거든? 그때도 되게 센스 있게 수비해주고, 포스트업 수비도 해주고, 무릎 때문에 지금 완전 거의 슈터가 된 거지. 뭐, 얘 무릎 뭐야? 반월판이야? 십자인대 아닐까? 십자인대. 아니, 십자인대. 요즘에 다 재활했어. 뭐 충분해. 어리잖아. 그래. 무릎 여기 끝판왕 있는데, 연골, 너 뭐야? 연골이 이만큼 찢어져 있는데. 덜렁덜렁. 십자인대가 더 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형. 십자인대가 끝판왕 아니야? 연골은, 십자인대는 재활을 하면은 되잖아. 점프가 다시 돌아오잖아. 연골은 찢어지지 재생이 안 돼. 그 통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야. 그게 수술을 해봤자 돌아오지가 않아. 우리 옛날에 선수 때 부상 병동이잖아. 여기저기 아픈 사람 많잖아. 그때 막 대결하고 그랬거든. 발목 아픈 사람, 나 아킬레스건 아팠으니까. 야, 무릎 씨 아킬레스건 상대도 안 된다고 너 진짜. 너 이제 아파봐야 한다고. 그치. 걔는 무릁이 짱이라고. 무릎이 아무거나 못한다고 막 이런 대결을 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무릎을 아파봤잖아. 진짜 발목은 쩔뚝거리면서도 뛰지. 무릎은 점프가 안 돼, 점프가. 점프가 아니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나 무릎 다쳤었는지를. 선수들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나 선수 때 뛰어나는 거 보면은 미세에서 잘 안 보이는지 진짜 신경 써서 보면 난 항상 쩔뚝거리고 다녔어. 그렇다. 그래, 너 무릎 아팠어. 알았어? 난 알았잖아. 형 몰랐어. 나 알지 않았어? 몰랐어, 형. 그래? 너 무릎 다쳤었어? 그랬잖아, 형. 그래, 결론은 십자인대라서 그렇지. 가능하다. 필요 없어. 정대만. 요즘에요. 아, 같은 팀 선수가 걸렸네. 장단점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얘가 에이스고 얘는 그래. 그, 짜내지 말고. 짜낸 게 아니고 이정환이잖아. 이정환. 이정환. 이건 짜낼 게 없어. 짜낼 게 없잖아. 형 이런 거 빨리 넘겨. 그래.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무리 그걸 해도 안 돼. 이제 왔어. 이제 진짜. 정대만 대 김수겸. 정대만은 근데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 북산이라는 거에 좀 포인트가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주인공 약간 느낌. 김수겸이 북산이었다 생각해보자. 무조건 김수겸이지 그럼. 아, 그래? 송태수 먹고 김수겸이었다. 무조건 김수겸. 아니. 둘이 바뀐 상황이야. 정대만이 상향이고 김수겸이 북산이었어. 자, 상상해보자. 상상이 안 되는데. 내가 상상되고 있어 지금. 몇 시키지 마라. 김수겸하고 서태웅하고 더블 에이스 느낌이네. 그치. 정대만이 상향의 에이스고, 정대만이 상향이면. 그러면은 정대만이 에이스 느낌이야. 그러면 송태섭이 게임을 못 뛰고 안경 선배가 게임을 뛰고 있겠지. 슈터가 없으니까. 3학년에다가. 자, 정대만이 만약에 상향 팀이었다. 그러면은 클레이 탐슨 느낌이야. 돌아다니면서 빼주는 거 그냥. 정대만 에이스가 막 돌아다니는 거 패스해주고, 정대만 돌아서 슛 쏘고 나오고 파서 뭐 이렇게 툭 주고 이렇게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의 에이스일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느낌이라면 진짜 팀을 우리가 좀 바꿔 생각해 보면 나는 정대만. 팀을 바꿔서 생각했는데 정대만이라고. 정대만이 상향에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 나 정대만 뽑을 것 같아. 김수겸이 임팩트가 좀 없었어. 정대만이 근데 MVP 받고 몇 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체력이 올라올 거야.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잖아. 체력은 무조건 올라와.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무릎 십자인대는 금방 나. 반월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 차린 거지? 정신 차렸지. 완전 그치? 차렸지. 임플란트도 하고. 나는 정대만인데. 나도 정대만이야. 아, 정대만. 오케이. 야, 김수겸은 이겼어. 이야. 이정환 대 윤대엽. 근데 윤대엽이 너무 끝판왕 느낌이야. 그리고 이 팬들이 좋아할 만한. 지 못하잖아. 남자 팬들. 남성상 아니야. 여자 팬들, 남자 팬들. 형. 농구 누가 봐. 남자들이 많이 보잖아. 형, 허웅 지금 어때? 남자가 많이 좋아해? 여자가 많이 좋아해. 그래. 남자가 좋아하는 약간 걸... 허웅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다. 허웅.
농구 흥행을 위해서 허웅이냐 허훈이냐? 아니야 형,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아니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허웅이라고 허웅하고 허훈하고 붙이는 게 아니고 허훈은 남자 팬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허웅은 여자 팬들이 많을 거고 그냥 느낌이 그래. 근데 농구 판에 여자 팬이 많은 게 좋냐, 남자 팬이 많아지는 게 좋냐, 이거 고르는 거야. 누가 잘났다가 아니고. 난 여자 팬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럼 허웅, 윤대호 골라. 오케이. 여자 팬이 좀 많아져야지. 많아져야지.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남자 팬들도 많아진다. 그렇지. 다 여자가 가자는 데 가거든. 그렇지. 남자가 가자고 못해. 그리고 여자들이 이게 좀 그런 말 해도 되나? 좀 많으면 농구 보러 가자. 우리 당구장 있잖아, 당구장. 젊었을 때 당구장 이제 알바 좀 이쁜 알바 있으면 가지 않았어? 갔다고 들었는데. 형, 나 이거 멈췄나 봐. 나 이거 뭐래? 이거 예전에 형한테 들은 얘기 같아. 내가 언제? 진짜로. 나는 아무튼 그런 느낌인 거지. 자꾸 이렇게 오게 돼 있어. 벌써 결승이야. 마지막이야. 아, 결승이야. 야, 정대만이 결승전까지 올라오다니. 유니폼 바꿔서 생각해 보자. 아, 이거는 형 윤대호한테 멀리 펴놔도 윤대호 같은. 그러네. 서태웅도 이겨버리니까. 야,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네요. 그냥 끝판왕 느낌이야. 윤대호. 여기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만약 여기에 정우성이 있었다면. 정우성 가드야? 가드야? 스몰 포워드. 근데 윤대호는 얘 그 윤대엽 지금 실력이면은 NBA가 이제 그렇지. 키에 포인트 가드. 포인트 가드가 더 잘 맞고 정우성이 있었어도 윤대엽이 됐을 것 같아. 오케이. 윤대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우승은 윤대엽. 윤대엽이 우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슬램덩크 가드 월드컵 끝이 났는데요. 가드 16명 중에서 최종 우승자로 윤대엽 선수가 우승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한번 공감해 보겠습니다. 키 몇이야 솔직히? 나 174.5까지 나와봤어. 진짜로. 지금 일어나신 거 키즈 제보. 대표님 키 한 번만 제보하시면 안 돼요? 대표님 74예요? 정확히? 딱 좀 크신데? 그냥 거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 비슷하네. 그래. 비슷하네. 난 키가 컸다니까. 아, 프로에서. 그래? 너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프로에서 키가 컸어. 나 원래 72점.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7 나왔잖아. 그 큰 사람들하고 그 틈에 껴 있어가지고 더 작아 보이나 보다. 아닌데 나 비율 좋아서 되게 커 보이는데. 작아 보이는데? 그치, 거기 있으면 작아 보이지. 사복 입으면 안 작아 보이고. 야 근데 대단하다 야 너.